베리아토입니다. 여러분, 어떤 칫솔 사용하고 계세요? 저는 일반 미세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1일날 저는 칫솔을 바꾸는 날이에요. 매달 1일날이 되면 저희 집 강아지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는 날이면서 저희 가족들 칫솔 바꾸는 그런 달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 칫솔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그리고 또 구강 청소하는 그런 물 세정기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도 있고.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양치질 했을 때 이 플라그가 또 남아요. 저 근데 치과를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? 치과 좋아하세요?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원이 치과예요. 들어가면 일단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고 얼굴에 이 가운을 씌우는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진이 빠지는 거예요. 치과는 주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안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바로 칫솔과 치약인데요. 칫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즘에 나온 칫솔 중에 제가 음파 칫솔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이 칫솔은 처음이에요. 이 칫솔은 무엇이냐? 미세전류 칫솔이에요. 인체에 무해한 미세전류가 흐르는데요. 플라그도 25.5%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잇몸 염증이 53.6%나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칫솔이다라고 하는데요. 칫솔이 이렇게 좀 얇아요. 보통 이렇게 기능성 칫솔 같은 경우는 무겁거든요. 근데 상당히 가볍고 칫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해요. 깜짝 놀랐어요. 칫솔이 되게 상당히 심플하다.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성 칫솔보다 훨씬 더 가볍고 예쁘다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사무실에 놔두고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칫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.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거든요. 이 블루라이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같이 이 화이트닝 치약하고 같이 사용하게 됐을 때 치아 미백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혹시 치아 미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치과에서 제가 치아 미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10회를 끊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10회를 끊었는데 그 10회를 다 못 채우고 제가 그만뒀어요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끔찍하게 힘들었었거든요. 치아 미백할 때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되게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아파? 시림? 하여튼 그 이상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. 오죽하면 병원에서 미리 진통제 먹고 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.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제가 또 치과 정기점검 갔을 때도 혹시 지금도 치아 미백이 여전히 이 시림이 있나요?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. 그런데 양치하면서 치아 미백이 같이 된다면 안 아프잖아요.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장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이걸 지금 이렇게 켰는데요. 진동, 소음 없어요. 제가 요거는 어떤 제품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기능성 칫솔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정말 뇌까지 막 울려요.
잉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울리고 뭐라 그럴까요? 잘 못 쓰겠어요. 이끼리 막 부딪히는 것 같고 칫솔과 잇몸 사이가 막 부딪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처음에 되게 공포스러웠었거든요.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런데도 미세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느낌이 거의 없어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느껴질 거예요. 그런데도 기능성 칫솔이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. 일단 뭐 예민한 잇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치하면서 계속 피나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시면서 기능성 칫솔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임플란트 하신 분들 그리고 치아 교정 하신 분들 또한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건강한 치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님 때문이라도 저는 이 칫솔 꼭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마스크 벗었어요. 그래서 입 보여야 돼요. 화이트닝 해야 됩니다. 얼굴뿐만 아니라 치아까지도 이제 해야 됩니다. 이 제품 이름이 트로마츠 심플 칫솔이에요. 제품의 상세 정보 제가 하단에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양치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치하면서 밝고 환한 치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안녕.